네, 후반전 메뉴는 쭈꾸미 요리 2종입니다. 불맛 입힌 쭈꾸미 볶음과 고소담백한 쭈꾸미 파전입니다. 선수 입장. 아. 어? 네 분이서 다 들어가네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안 들어간다. 여기 한 개 더 마련한 것 같은데. 앵글 밖으로 나가지 않나요, 저 지금? 사장님, 저희는 쭈꾸미 볶음 30개예요. 산채 보리밥 하나요. 에? 쭈꾸미 볶음 30개요? 네. 잘못 들었나? 네?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가능해? 30개? 쭈꾸미 볶음 30개? 30개? 그리고 산채 보리밥 한 개. 와, 의외의 주문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 언니들 미쳤나 봐. 쭈꾸미 볶음부터 나왔습니다. 와! 와! 쭈꾸미 15개 나왔습니다. 15개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이거 다 치워야겠는데? 와. 이거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그 각이다. 너튜브가. 와. 너무 천하해 보여. 애기네, 애기네. 우와, 맛있겠다. 직화 쭈꾸미 볶음인데요. 네. 40번에서 50번 정도의 이제 웍질을 또 하신다고. 아, 웍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화요리인가 싶을 정도로 강한 불맛이 또 나는, 네, 기가 막힌 쭈꾸미 볶음입니다. 우와! 완전 맛있어! 약간 매콤한 정도구나. 우와! 맛을 좀 참아봐야겠다. 불량 미쳤네. 와, 아미 굿스타트! 여기에 저 국자가 아미 언니가 쓰는 국자예요, 실제로. 돈 입장비가 아무래도 좀 유연하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안 들어. 야. 우와. 맛있다. 약간. 너무 예쁘게 드세요. 입이 작아가지고. 아, 이거 오물오물 맛있게 드세요. 우와. 약간 매콤한 정도 그냥. 우와. 이거 너무 많이. 호민호님은 역시 맛있으시네요, 밥을. 우리는 빨리 지켜야 돼. 우리가 이게 전략이 잘못됐네. 사장님, 쭈꾸미 볶음 9개 더 추가할게요. 우와. 와. 그때 좀 쳐주면 안 돼요, 저 여기? 밥에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강하지 않은데 양념이 넉넉해.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와, 쭈꾸미 왔다. 쫙 한번 놔두고 먹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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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그럴까요? 그냥 먹어. 네. 그럴 시간이 없어. 감사합니다. 네. 최준석 선수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넣어버리는데요? 몇 개를 넣는 거야? 세. 이거 완전이다. 어, 얘 몇 개 들어갔었나?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어디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 아, 조금 갖고 가봐. 이제 무서워 하던데. 아니 처음에 왔을 때는 봤더니 자기 앞에 놓더니 지금 피해 이렇게 피하고 있어. 아 눈치 보고 있어 눈치. 혹시 몇 프로 타셨어요 준성님? 전 100% 다 찼어요. 그러니까? 끝났어. 아 되게 정갈하게 1, 2, 3, 4, 5, 6, 7, 7가지 나물이 있어요. 보니까 쥐나물이 있고 도라지가 있고 고사리가 있네요. 호박이 있고 시래기 우나물 마지막 적이 있는 게 오가피 순입니다. 오가피 순나물은 이게 향이 엄청 좋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입맛 돋구는 용으로 딱 먹으면 좋다고 해요. 아 맛있겠다. 와 보리밥 맛있겠다. 보리밥에 저 비빔밥 맛있겠다 저거. 와. 맛있어? 진짜 고소하고 야채도 있고. 나물들이 너무 잘하셨다. 엄청 고소하고 야채들이 와 나물들이 너무 잘하셨다. 나물 식감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 와 보리밥이 약간 날치알 터지듯이 토독토독 터지네. 쭈꾸미 파전이 쭈꾸미, 오징어, 새우, 부추, 쪽파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전 두께는 5mm인데요. 재료 본연의 맛은 잃지 않으면서도 파전의 바삭한 식감을 찾기 위해서 1년간 또 연구하신 네, 두께라고 합니다. 저 끝에 도우 부분. 약간 고구마 크러스트 같이 엄청 바삭한데 저게 테두리에 달걀물도 두른 거예요. 아, 오, 그러네. 푸짐하다, 파전이. 후반전 현재까지 하이라이트는 우리 허 선수가 가져갑니다. 내가 먹방이 세대 허민호다. 야생마. 근데 얼굴이 너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엘레강스. 우리가 애석했던 이제 왜 쭈꾸미 파전에다가 쌈. 야, 이거 먹게 되면 또 아미 선수가 하이라이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 큰 거 아니야? 우와. 맛있다. 와, 성우 선수. 저거 샌드위치에 뭐예요? 어머, 피자야. 우와. 와, 굿 아이디어. 그게 자, 기한 영상 잡혔습니다. 드디어 잡혔어요.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후보가 죽순 들고 있는 것 같아. 아, 저 바로 안 먹어. 5분 있다가 먹어, 저거. 푸드코마 오셨네요. 에이, 설마요. 이거 뭐야? 예상을 빗나갔는데? 자, 후반전 현재까지 하이라이트 최준석! 와! 엄청난 양이 한 입에 들어갔습니다. 12번째
행복한 맛자 더 줄 군단이냐 더 주냐 군단이냐 자 바로 공개합니다 최종 우승팀은 하나 둘 셋 최종 우승팀은 하나 둘 셋 셋 도준장군 날입니다. 와 대박. 차이 많이 났다. 엄청 났다 차이. 12번째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양보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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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판매를 처음 봐요.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도준장군 난이.